국내 주요 소비자 단체들이 현 정부의 소비자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빠른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회는 17일 2021 전국소비자운동 가대회를 은행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차기 정부의 소비자 정책을 제안하고 과제들을 검토하는 자리로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 주요 소비자단체 임원들과 여야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된 발표에서는 각종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가 소비자 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2.6%였으며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적정성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74.1%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대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39.3%로 가장 높았고 가장 시급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해당 결과와 현 정부의 정책들을 돌아보고 아직도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얘기하면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가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더 많은 배상을 받으려고 생각한다 라고 한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떤 기업을 벌침했다라는 것보다 기업의 행태를 보면 드러난 것 이외에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드러난 것 이외에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BMW 회사 사건과 관련해서 리콜을 반복하고 있는 회사의 행태를 보면서 기업이 얼마나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집중화된 형태로 이 접근권을 보장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 포털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비자 포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꼭 하나 여러 가지 포털을 놓칠 수도 있겠지만 이 소비자 포털 플랫폼을 모바일이든 온라인이든 또는 PC 버전이든 모든 버전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가지고요. 이걸 바탕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피해 구제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규명이 돼야 보상이 된다 이런 원칙은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디지털 환경 안에서는 원인 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규명돼야만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다 이런 원칙은 빨리 이런 거의 선보상 후사실 규명 원칙이 되어야 되고요. 행사에서는 이 밖에도 집단 소송 제도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기금 입증 책임 전환, 집적인 소비자 보호기구 구성,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소비자 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